얘가 이제 이번에 죽박이고요. 얘는 정말. 걔네 너무 불쌍해요. 그 사람이 인간, 이게 인간 잘못이야. 걔네 진짜 뜻할 거 없어요. 걔네도 피해자라, 똑같이 피해자야. 또 얘들 같으면 야생 생활을 또 많이 했으면 사람에 대한 적대감도 또 상당히 많고요. 경계심도 많고. 또 사람에게 이제 곁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강할 거고, 그다음에 진돗개는 또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주인의 또 다른 사람들을 잘 딸지 않거든요. 이게 또 친화가 되기까지는 또 시간이 또 필요할 겁니다. 이 아이들이요, 새로운 곳에 가면 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얘네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오면 오로지 그냥 사람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존재. 정보를 파악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저 사람이 있으니까 무조건 두려운 존재. 괜찮아.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없어져야 되거든요. 이게 우리가 이제 안 다 봤으니까 얘네들 손길이라. 미싱이 많아가지고요. 또 먹다가도 자기가 뭐 이상한 게 고기 안 이에 다른 게 씹히면 또 뱉어내고 막 그래요. 근데 이것도 잘 먹어야지 되는데 잘 안 먹으니까 약 주기도 힘들어요 지금. 사실상 너무 힘들어요. 먹을 것도 자기가 좀 편안해야지 먹지. 안 먹었어. 큰일 났네. 그럴 텐데. 밀어내. 첫 번째로는 이 아이들이 일단 이 장소에 대해서 자기가 안정된 곳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는 게 좀 편안하고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 사람의 누군가 하나 사람에 대한 그 타켓이 걸려야 돼요. 아, 저 사람은 안심하고 우리가 좀 정을 줘도 되는 사람이다라는 걸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겠죠. 아니 잠깐만, 이제 호칭도 있어요? 네. 그 저희가 이름을 줬어요. 아무래도 이름을 줘야지 보다 좀 친숙해지는데 빠를 것 같아가지고 하얀색은 백구. 예. 그다음에 이 아이는 재색 빛깔 난다 그래서 재구.
사람들이 꼭 너를 공격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 어울린다라는 거를 같이 놀고 이런 것이 좋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답답한 거죠. 이 아이들을 누가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은 건지. 처음에는 이제 닫힌 공간에 낯선 공간, 두려운 공간이었다가 이제 자기 공간으로 인식을 하니까 이제 낯선 사람이 오면 이제 자꾸 짖게 되는 거죠. 무슨 진짜 여행이랑 산책하는 거잖아요. 아니 이런 모습은 진짜 집에서 그 기르는 아이들보다 훨씬 낫죠. 야,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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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그만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이거 쟤하고 싸우면 안 돼. 응? 사납거나 그런 모습은 혹시 좀 느껴지세요? 많이 안 느껴지네. 너무 지금 뜻밖이에요, 저도. 지금 나오면서 걱정은 많이 했지만 이렇게 낯선 사람도 손끝도 보고 그리고 뭐 다른 데 이렇게 사방으로 도망갈 공간도 많은데도 도망가지 않고 그냥 얌전하게 제 옆에 있어주고 따라주고. 환경을 이용해서 자연스러운 공포를 유발시켜가지고요. 사람들한테 의지하고 신뢰를 쌓는 것이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늘려나가면서 하다 보면 그 사람들한테 이제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와. 안녕하세요. 아우 너무 보기 좋다. 보통 개하고 똑같잖아요. 눈 좀 봐. 너무 착해졌어. 눈 봐. 눈이 너무 순해졌지. 아우 세상에 이렇게 순한데.